그냥 풀무원에서 이슬림 이거 전기배송 시켰는데요. 네, 통은 이런 통이 오고요. 통이 왜 이렇게 크냐? 통이 큰데. 이런 통이 오는데, 이만큼 조그마한 게 와요. 지금 이제까지 대칭 디바만 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5일치 오는데요. 2만 얼마 하더라고요. 제 주문은 안 할 것 같고, 뭐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1분 30초 정도 데워 먹으래요. 데우는 중간 나오는 뜨는 것 부분은 매우 뜨거우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서 먹기 전에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맛 별로 없고요. 마카다미아는 좀 달달하네요. 달짝지근합니다. 마카다미아가 그 페데로 루시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카다미아는 꽤 큽니다. 소주맛이었어요. 방금 보셨죠? 뭐 지금 팡팡 터지네요. 한번 보세요. 블루베리도 아주 크네요. 짠짠. 떡밥. 짜잔. 밥 하나 더 돌려야겠다. 맞아 맞아. 오뚜기 밥.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사람이랍니다. 점에 데워줄 동안 한번 먹어볼까요? 한백 덮밥. 근데 배가 과연 부를까? 절대 안 부를 것 같은데 보세요. 그릇도 더 작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돼. 근데 맛있는 반찬이 이 시기야. 이거 왜 이리로 가. 그래도 바닥. 맛은 없네요. 맛은 없는데. 아, 맛은 있네요. 맛 있네요. 맛 있어. 근데 생각보다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맛있는 편이죠. 얘가 곤약이에요, 여러분. 불닭 곤약 떡밥. 실곤약 13%. 퀴노아가 들어있대. 이게 퀴노아예요, 여러분. 맛있네요. 맛있는데 안 너무 적어. 너무 안타깝다.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실곤약은 중국산이고 나머지는 국산이라서 케이크는 안 적혀있습니다. 백미, 찹쌀 뭐 이런 거 들어갔네요. 왜? 네. 렌틸콩. 이거 렌틸콩이네. 퀴노아가 아니라. 퀴노아가 뭐야? 이거 렌틸콩이야. 이렇게 자꾸만한 거 생긴 거. 이렇게 자꾸 끼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밥을 좀 실실 맞게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했지만 생각하진 않아서 배고플 것 같네요. 아, 뜨거. 그래서 큰 밥을 같이 먹도록 할 겁니다. 얌얌. 배고팡. 맛있다. 근데
내일은 뭐 할지 기대되네요. 5일에 한 24,000원? 준비했습니다. 하루 한 끼. 뭐 나쁘지 않죠. 밥 먹자. 밥 먹자. 비벼 비벼 먹자. 자 먹자.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동생 성대모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 배고파. 아 진짜 너무 배가 부르다. 살 찍어 말건 어? 없어. 살 빠지면 물론 좋겠지. 막 못 빼겠어요 저는. 꽤 맛있어요 여러분. 반찬만 배달시켜서 먹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유 굉장히 맛있네요. 맛있다. 집밥 먹는 느낌. 반찬 delicious, so delicious. 불닭 뭐였죠? 이게 근데 메뉴를 직접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매번 돈다더라고. 불닭꼬치냑 덮밥. 아이 맛있어. 맛있다림. 맛있다. 밥만 많으면 진짜 계속 전기배송 시키고 싶긴 한데 뭐 이렇게 막 싼 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락 몇 개 더 시키긴 했는데 그거 오는 거 봐서 더 먹을지 아니면 끊을지. 굉장히 맛있네요. 간이 아주 잘 되어있네요. 처음 먹을 때 약간 실망했었는데 아 먹다 보니까 아유 맛있어 맛있어. 아주 맛있네요. 근데 제조를 며칠 전에 하니까 좀 신선하고 맛있나 봐요. 맛있어. 아유, 싹싹 비벼 먹네 아주. 뭔가 밥 다른 느낌 들죠? 그냥 에어프라이기가 다 끝났다고 소리 지르는 소리입니다. 안에 고구마도 있어요. 자, 고구마 먹으려고 먹는 거 아니고. 아니, 다이어트 하려고 고구마 먹는 거 아니고. 배고파서 고구마 먹는 거. 고구마 맛있더라고. 회사에서 인어들이 갖고 오시는데, 맛있더라고요. 물배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좀 물배를 채워야 됩니다. 완전 배고프네요. 아유 맛있다.
이 밥 한 그릇이랑 이거 큰 밥 한 그릇 먹었는데 약간 이제 그냥 상각자고 밥 없었으면 아주 그냥 배고파서 날뛸 뻔했어. 먹을 것도 없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설거지도 안 해서 설거지 그래가지고 냄새 안 맡는다. 감 끝. 괜찮아요. 250칼로리고요. 맛있습니다. 불닭 곤약국밥 잘 만드네요. 영양사 아줌마가 만드는 맛이다. 그 학교 급식 옛날에 저 자취하다 보면은 학교 급식이 왜 아주 그리워집니다. 맛있었어 학교 급식도. 그럼 안녕.